그만 11시쯤에 거기서 한 30분을 혼자서 배회했는데 번호가 안 떴다. 그러면은 저는 화이팅 하시라고 외우고 있는. 저는 21살 여자고요. 고민은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다 예쁜데 주변에서 보기에는 제가 약간 쇼진이 포지션인 건가 고민이 돼서 신청했습니다. 자, 사진 저한테 보내주세요. 자, 자. 자, 솔직히 말하면 평범하거든요. 평범한데 약간 잘 꾸미시는 친구들보다 못생겼다는 얘기를 들으려면 친구들이 혹시 존나게 예쁜가요? 네. 본인이 느끼기에 존나게 예뻐요? 진짜 예뻐요. 진짜 예쁘다고요? 궁금한데. 친구 사진만 따로 보내드릴까요? 같이 사진 아니면 굳이?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친구들이 존나게 예쁜 거면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뭐 예를 들어 내 옆에 카리나, 내 옆에 윈터.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일반인이면 누구도 그래, 누구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나도 자존감이 없는 편은 아니거든요? 나도 내 오른쪽에 송강, 오른쪽에 차은우? 자존감이 제발 뚝뚝 떨어질 것 같기는 해. 그래서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럼 친구들이 선생님을 대하는 거는 좀 혹시 뭐 차갑거나 그런가요? 왜 고민인 건가요? 주변에서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막 친구들이 막 차갑게 하거나 그러진 않고 진짜 잘 지내는데 뭔가 주변에서 막 친구들이랑 스토리 올리면 주변에 남자애들이 와 너 친구 누구냐? 와 예쁘다 소개해달라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 친구들 주변 지인들한테는 와 쟤 예쁘다 쟤 누구냐 막 이런 얘기를 안 듣는데 제 주변에서는 막 이러니까 뭔가 남들 보기엔 내가 완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약간 같이 따라다니는 그런 느낌인가 싶어가지고. 누가 직접적으로 너한테 그런 식으로 꼼을 준 적이 있어요? 야, 네 친구들은 다 예쁜데 너만 왜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너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어? 장난식으로 이제 친한 오빠가 와, 네 친구들 다 예쁘네. 니는 왜 그러냐, 이렇게. 사실 그런 사람이 못된 거고 그렇게 막 기분 나쁜 그런 일을 당한 건 많이 없지. 그냥 그런 거네요. 그냥 왜 나한테는 안 꼬이지? 이게 주 고민이신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상처받는 경험이 많았다기보다는 그냥 왜 나한테만 안 꼬이지 같은 느낌인 것 같아. 살짝. 나한테 친구들 소개시켜달라는 애들은 많은데 왜 친구들한테 나 소개시켜달라는 얘기는 안 나올까 이거잖아. 근데 이거는 이미 우리 대화에 답이 나왔어요. 네 친구들 더 이쁘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지 그거는. 보통 존나 예쁜 거 아니면 남자애들 먼저 소개시켜 말 잘 안 해. 그러니까 이게 보통 남자들이 소개시켜 하려면은 보고 예뻐야 돼. 평범한 얼굴이면은 네 친구들이랑 관계없이 얘 소개시켜 말 잘 안 해요. 평범한 사람 이유는 난 친구들이 소개시켜 한 말이 많이 들어오는 건 친구들이 예쁘기 때문이고 너가 소개시켜 한 말이 안 들어오는 거는 친구랑 관계없이 평범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눈이 좀 높아졌다 그래야 되나 오히려? 그러니까 사실 그 친구들 아니었으면 너 그런 고민 안 했을 거 아니야. 왜 나 소개시켜 하는 남자애들은 없지? 왜 나 길에서 번호 안 따이지? 이런 고민 안 했을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친구들이 옆에서 막 번호가 따이니까 친구들 막 소개하는 애들 많으니까 그게 평균인 줄 아는 거야. 평균치가 높아진 거임 지금. 근데 봐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못생기지 않았어요. 돌려서 일부러 좋게 말해주시는 그런 거 아니죠? 아니에요. 나는 못생긴 못생긴 얘기해요 방송에서. 아 존나 못생긴 이러진 않는데 표정에서 그러나. 아니 뭐 솔직히 뭐 예쁜 얼굴은 아니네요. 이거 진심으로 그냥 평범해. 오히려 좋게 얘기해줬어. 평범한데 꾸밀 줄 안다고. 좋게 얘기한 거야 이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선생님은 평균인데 잘 꾸미는 평균이라 생각을 하는데 이게 선생님 눈이 높아졌다. 나 같은 경우도 먹을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걸 살 수 있어. 행복한 삶이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내 친구가 마크 주커버그, 일론 머스크, 팀쿡 그리고 주둥이 내치고 이렇게 심하게 넷이 다녀봐. 내 인생은 존나게 불안해. 약간 그런 상황이 아닐까. 오 감사합니다. 그냥 까놓고 얘기할게요. 네. 선생님 그 친구들이랑 말고 다른 평범한 친구들 이랑 펀치포차 가지? 합석 제이 와요. 존나 많이 와. 클럽 가지? 번호 물어봐. 평범하니까. 근데 이제 펀치포차를 가도 친구들이랑 가니까 어그로가 친구들한테만 끌렸겠지. 근데 제가 또 약간 망한 게 아싸 기질이 있어가지고 한번 친구를 사귀면 그 외에 친구들을 잘 못 만들어요. 약간 집순이고 연락도 잘 안 하고 이래가지고 새 친구를 잘 못 사귀어요. 혹시 그런 건 아니죠? 나보다 못생긴 애들이랑 친구하고 싫어 이런 건 아니죠? 절대 아니야? 아니 그런 애들이 종종 있긴 있어가지고. 이게 전에도 한 얘기인데 비교하기 시작하면 불행해져. 내가 한참 우울할 때가 있었는데 언제였냐면은 내 유튜브 잘 되잖아요. 누가 봐도 성공한 유튜버잖아. 네이버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네 싶은데. 와 맞죠 정말 대단하시죠. 아쉬워. 운 좋게 잘된 편이긴 하잖아요. 나를 부러운 사람 되게 많아. 그때 내가 욕심이 생겨갖고 다른 유튜버들 조회수 잘 나온 사람들이랑 나랑 비교를 한 거야. 계속 이 사람은 이런 주제 올려도 조회수 잘 나오네. 나는 왜 안 되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이거밖에 안 나오지? 그러다 보니까 되게 불행해지더라고.
시간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거예요. 지금 딱 이 사진을 보여줬을 때 아마 채팅창에서 씨발 이쁜데 왜 쓰라리야 하는 사람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비교하면 끝도 없어. 다른 형님 너가 지금 이쁘다는 친구들 옆에 카리나 윈터 붙여놓으면 그 친구들은 행복할 것 같아? 뭐 자존감이 없다면 행복하겠지만 옆에 카리나랑 윈터 다니면 비교하기 시작하면 불행해지거든. 만약에 카리나랑 윈터? 존나 예쁘지. 근데 카리나랑 윈터보다 더 예쁜 사람들이 같이 다니면은 비교하기 시작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네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이쁜 베스트 넘버원이 되는 거 아닌 이상 비교를 하면 불행해진다고. 가자! 사실 이게 정말 건강한 방법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우리 방에서 여성 시청자분들 자존감 떨어진다는 얘기 나올 때마다 가장 추천한 방법이 그거거든요. 내가 봤을 때 나랑 비슷하게 생긴 애랑 선딩포차 한번 갔다 와. 이게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는데 단기간에 자존감 확 끌어올리기엔 최고거든. 아찔하네요. 근데 너는 지금 너가 못생겨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느끼긴 할 거야. 내가 못생기진 않았구나 하고 느끼긴 할 거야. 물론 거기에 푹 빠져버리면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헌팅포차가 좋은 조언이었을까? 헌팅포차밖에 없을까? 아니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까? 그냥 11시쯤에 인계동 혼자 걸어가도 번호 무조건 따임. 주말 11시쯤에 홍대 옛날에 주차장 있던 데 있어. 그 상상마당 건너편에. 거기 무조건 따. 거기는 남자애들이 술 취하고 이러고 멀뚱멀뚱 서 있어. 갈 때마다 거기서 헌팅을 하고 있고요. 옆에 남자랑 여자랑 같이 가고 있는데도 남자 무시하고 여자한테 말 걸어. 막 끌고 와. 그럼 남자가 기분 나쁜 티를 막 내. 그런데도 그래. 미친 새끼들 개많아. 근데 만약에 내가 거기서 한 30분을 혼자서 배회했는데 번호가 안 따졌다? 그러면은 저는 화이팅 하시라고 애교 있는. 그러면 진짜 화이팅 해야 되는데. 예.